The sun is up, it's a beautiful day.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 1부는 제가 겨울에 잘 보낼 수 있도록 꼭꼭 싸맨 애들도 있는데요. 잠복소를 이용해서 냉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싸놓은 애들도 있는데요. 나머지 애들은 저희가 다 싸놓을 수가 없어서 일부 애들은 이렇게 낙엽만 살짝 덮어주거나 그러지 못한 애들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공중뿌리가 워낙 잘 나오는 애라 여기저기에다가 많이 번식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지금 어떻게 크나 겨울을 너무 지금 잘 보내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또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번식할 수 있을까,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피는 아이인데 어떻게 한번 내년에 또 다이시아를 활짝 피우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물꽂이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다이시아는 물꽂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꽂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춥죠. 정말 다른 때는 뭐 눈도 지금 몇 번 내렸었고요. 이런 아주 맹추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꽃을 활짝 피우고 있고요. 잎도 한번 보시겠어요? 잎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추위에 강한 아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키우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다이시아가 정말 좋아하는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이시아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더위에는 정말 취약합니다. 이 친구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는 너무 더울 때는 꽃이 많이 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시아를 물꽂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독한 가위를 이용해서 다이시아의 여기 부분 줄기를 자르겠습니다. 자, 우선 수돗물을 제가 받아놨고요. 기존에 제가 다이시아 삽목을 이렇게 물꽂이를 했는데 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 되게 이렇게 잘 나왔지요? 자,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시아는요, 밑에 있는 부분은 잘라줄 거예요. 여기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은 물에 들어가는 이 밑에 있는 줄기 부분 잎 같은 경우에는 물러주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이시아도요, 물꽂이가 아주 잘 되는 아이이고요. 아메리칸 블루도 제가 이게 위에 있는 부분 줄기가 좀 잘라져서 꺾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물에다가 담겨 놨거든요. 지금 꽃이 펴져 있죠. 이 친구도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났습니다. 아메리칸 블루도 요 그냥 음료수 마시고 남는 이 통에다가 이렇게 수돗물을 받아서 이렇게 넣었는데 뿌리가 잘 나왔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실험 결과도 며칠 뒤에 올리기는 하겠지만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수돗물이든 정수기 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뿌리가 나오려면 직사광선보다는 이렇게 반투명한,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빛이 바로 통과하지 않는 이런 반투명한 용기를 사용하셔서 놔두시면 아이들의 뿌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도요, 제가 지금 다이시아를 좀 담가 놨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홍보는 아닙니다. 요게 반투명이지요. 이런 용기, 반투명 용기에다가 넣어서, 아이들을 놔두면 뿌리가 잘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담가 놓습니다. 자, 물에다 담가 놓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도자기류죠. 그래서 빛이 바로 들어가지 않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 용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에는 제가 물을 갈아주지도 않을 거고 요 상태 요대로 놔둘 겁니다.
방 그늘에 놔둘 때는요, 햇볕이 바로 다이렉트하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용기에다 놔두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햇볕에 놔둬야 된다, 또는 뭐 어디에다 놔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런 담는 통이 반투명한 용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뿌리가 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시아도 뿌리가 아주 잘 나왔죠? 네,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아메리칸 블루도 동일합니다. 아메리칸 블루도요, 이렇게 반 용기, 여기가 반 투명한 용기에다가 넣으시면 이 아이들이 뿌리가 이렇게 잘 형성이 됩니다. 서린의 정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